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 파킨슨 병과 파킨슨 병도 자가 면역성 질병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루게릭 이런 병도 자가 면역성 질병의 일종입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어떻게 생기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T세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T세포가, 여러분 보신 그 우리 포도상 구균, 얘기해서 이렇게 보셨듯이, 이 T세포에 얘가, 얘들도 다 다른 면역세포들이지만 다 역할이 다르죠. 그렇죠? 이건 B세포.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이 면역세포들을 총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역할을 T세포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T세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곰팡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테리아들은 이 호중구가 죽이고, 그렇죠. 이 B세포는 항체 수갑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역할 분담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T세포가 총 이 지휘를, 다른 면역세포들을 지휘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T세포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들 중에 아주 이 호중구가 죽일 수 없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 박테리아를 우리가 결핵균이라고 그럽니다. 뭐 폐결핵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병을 일으키는 병균도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이 면역 역할 중에 가장 복잡하고 어렵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 세포가 바로 T세포입니다. 이 T세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영역을 다 이렇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T세포는 아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형식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뇌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면 영적 에너지. 자, 보세요. 안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벌써. 절대로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듣고, 여러분이 다른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알아야 그렇게 아는 것이 힘이야. 아세요? 강의 들었어. 설악산 뉴스타트 갔다 왔다며? 거기서 뭐 배웠어? 참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어. 말해봐. 가봐야 돼.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이 힘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탁, 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면역 세포라는 것은 이 균형이 있어. 암세포하고 면역세포는 균형을 잡아. 그래서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도 같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는 약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딱 잡혔을 때는 암세포는 활동을 정지해. 그래가지고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 그러니까 너도 자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뭔데? 그럼 가봐 그러지 마세요. 생기는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생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 T 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파의 변화에 아주 예민합니다. 알파파가 되면 즉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알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야, 아름답다. 아 정말 감동받았다. 그 사람 진정성이 있어.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T 세포들은 뇌 상태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 우리의 뜻의 변화, 뇌파의 변화, 모든 뇌 활동을 나타내는 그런 변화, 뇌 변화. 에 대하여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민한가 이렇게 봤더니 자 여기가 여기 이제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세포핵. 예. 그래서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다고? 염색체. 염색체는 뭐라고? 실뭉치. 네. 이게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래 봐야 힘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실이 다 풀려 있어. 네? 실이 풀려 있어요. 이게 다 유전자 실. 그래서 지금 유전자가 활동할 때는 이렇게 다 풀려 있어요.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activated gene 그랬어요. gene이란 말은 유전자란 말이고 activated라는 말은 활성화된 켜졌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활성화된, 그래서, 요게 활성화된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런 거는 지금 다 꺼져 있어. 요게 활성화된. 그럼 얘는 왜 활성화됐냐? 그러면, 왜 활성화됐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물질은,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 파동을 가지고 있어. 그 파동이 이 유전자의 파동과 일치할 때 그 파동을 이 유전자가 받으면 울려. 진동을 해. 여러분 그 성악가들 중에 예? 성악가들 중에 그 소리를 낼 때 예를 들어 테너가 할 때, 그게 진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폭탄이 터지면 유리창 깨져요, 안 깨져요? 네. 진동에 따라 깨져요. 그 진동수가, 폭탄의 진동수하고 유리창, 그 유리의 진동수하고 어떤 탁 조합이 맞으면 팍! 폭발화 돼서 깨져요. 그래서 사람 소리도,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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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러분, 피아노 위에 놓아놨던 유리, 뭐예요? 유리 와인잔이 팍 깨집니다. 그래서 진동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진동이 역시 파동이죠. 파동이 있을 때 진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음파 그러잖아요. 소리에도 파동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고유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마다 그 파동이 그 진동수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같은 진동수를 가진 이런 신호가 올 때 여기 그 같은 신호를 가진 유전자 진동수를 가진 유전자는 활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게 철저히 과학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진화를 했다면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획된 거예요. 프로그램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 미리 이런 이 모든 과학의 물리학, 과학 이것을 완전히 통달한 어떤 존재의 뭐예요? 계획된 창조라.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그 진동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세포막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에 보면 이렇게 이런 것이 붙어 있죠. 그렇죠? 요거? 요거? 그렇죠? 요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각 이게 이제 물질인데 물질 각 물질들이 다 고유 뭐를 갖고 있다고 네, 파동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미국말로 리셉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받아들인 이 물질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리셉터, 수용체예요, 수용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들은 이 수용체와는 진동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동수가 맞는 물질들은 그 같은 진동수를 가진 수용체를 찾아가서 여기 탁 붙어요. 붙으면, 이 진동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진동수가 아주 약했는데, 여기 붙어서, 이제, 붙으면, 이 진동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동이 되면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동수가 증폭이 돼요. 이 철저한 전기과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증폭이 점점 그다음 차례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증폭이 더 강해져. 그래 가지고 이 증폭된 신호가 세포 핵 속에 있는 이 진동수가 같은 유전자를 찾아가서 탁 하면 그 유전자가 탁 켜진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신호 전달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제 미국말로 아주 제가 유식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국말로 해드리면 시그널 트랜스덕션 시스템 그래요. 알아들은 척하세요. 신호 전달 체계. 그래서 항상 이런 아주 과학적인 얼렁뚱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 그런데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뇌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를 느끼고 와 기뻐져 안 기뻐져? 기뻐지는 것은 뇌에서 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할 때 벌써 뇌파가 새로운 뇌파가 형성이 되죠. 알파파가. 그래서 알파파란 게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알파파 안에서도 그 자세한 주파수와 그 파장에 따라서 다 신호가 달라. 신호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그래서 자, 보면, 그 알파파는 엔돌핀하고 진동수가 맞아. 그러면 그, 정말 아름답다 하는 그 진동이 척 내 세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진동수를 가진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돌핀이 생산돼. 그러면 이제 엔돌핀이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T세포에 T세포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T세포에 엔돌핀과 이 진동수가 맞는 수용체를 찾아가서 탁 울리면 그 엔돌핀의 그 진동수가 증폭이 되면서 결국 이제 여기 T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유전자가 진동수에 딱 맞게 돼.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그러면 뭐요? 자동적으로 또는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는 말은 조건 반사적으로 면역력이 어떻게 강화가 탁 되게 돼 있어. 근데 자꾸 사람들이, 박사님, 면역력을 올리는 물질이 무슨 약이 있습니까? 자꾸 그랬어요. 기쁘면 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기만 받으면 된다니까? 생기는 공짜야. 여러분이, 막, 저한테, 박사님, 그래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 사람 몸에서 생산되는 물질인데, 그거를 유전공학적으로 사람 몸에서, 사람, 우리의 T세포에서 생산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인터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론. 인터페론 주사 맞으면 비싸요, 그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이런 데 걸리면,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잖아요. 그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뭐만 강해지면 돼? 네, T세포에서 그 B형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다고. 근데 그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B형 간염이 안 낫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이제 어떻게 해서 유전공학적으로 주사약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사를 탁 주면 그 인터페론이 들어가서 이러한 그 면역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일시적으로 면역 활동을 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러스도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하면 번식을 하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걸 죽여봐야,
그런 주사를 맞아가지고 면역력이 주사 한 방 맞으면 한 달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순간적이야,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럼 맨날 그놈의 주사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맨날 하루에 두 번. 그럼 맞고 어떻게 살아? 그럼 나중에는 그 인터페론이 내 몸에서 내가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사만 자꾸 맞으면 어떻게 될까? 자꾸 맞으면 내 몸에서 내가 생산하는 인터페론은 생산이 안 돼. 그러면서 부작용 생겨. 그러니까 생기 아니고는 될 수 있는 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터페론도 인터페론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인터페론이 필요하면 뭐만 하면 돼? 생기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생기는 공짜라니까. 왜 공짜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비싼 것만 찾아당겨요? 사람들 심보가 이상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설명하기 위하여, 결국 뇌와, 여기 뇌, 뇌와 T세포의 그 아주 긴밀하게, 그러니까 T세포는 그 표면에 뇌에서 생산해내는 이런 신호 전달 물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쫙 깔렸어. 예? T세포 표면에.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밖에 없는 수용체가 있고, 이게 네 개가 있는 수용체가 있고, 세 개가 있는 수용체가, 각종 수용체가. 그러니까 T세포는 뇌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T세포는 예민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래서 뇌와 T세포의 관계를 이제 과학자들이 다 자세히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T세포라는 것은 우리 혈관 안에서 피 속에 떠돌아댕기는 뇌에 쪼가리들 같다. 그만큼 뇌와 T세포는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생각마저도 뇌 T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 그래서 심리 상태, 우리 마음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래요? Psychology라고 그럽니다. Psychology. 자, 그러니까 psycho, 이건 심리예요. Logy는 이런 학문이고, 그래서 Logy는 빼고. 그리고 이제, 면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뮤놀로지라고 불러요. 이뮤놀로지. 로지는 학문이고 이뮤는 면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학문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코 이뮤놀로지야. 즉 심리 면역학이야.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옛날에 그 제가 의과대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마음이 즉 우리의 심리 상태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겠지. 뭐 이 정도로 배우고 말았어요. 그때 배우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은 더 자세해져서 뭐예요? 마음이 T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세해졌어. 근데 제가 의과대학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소마틱. 소마라는 것은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가 소마, 몸에 미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psychosomatic medicine. 그래서 심리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의학, medicine. 그렇게 볼,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제 지금은 psychoimaging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러한 psychoimmunology 심리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기 전에 뭐가 생겼냐면 psychobiology. 바이올로지는 생물학입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가 모든 생물학에 미치는 영향. 그러다가 이제 이 면역이 중요하니까 와, 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우리의 T 세포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 그 지금 이 사이코이뮤놀로지, 이 심리 면역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도 이것을 일반화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분들 암 환자가 암 치료 받으러 가면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해 줘야 돼. 되는데 그냥 이 학문은 이 학문대로 놀고 환자한테 직접 뭐요? 어떤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항암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지긋지긋해요, 안해요? 지긋지긋.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 이제, 그러니까, 그 항암치료 받던 때 그 생각을 아직 하면 안 돼. 그럼 유전자 꺼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 자, 어떤 환자가 이렇게 나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는데, 항암치료 받고 나서 나는 신촌이란 말만 들어도 뭐예요? 말만 들어도? 토한다는 거야. 왜 항암치료 들어가면 어떻게 해? 토하잖아. 그래서 신촌 그러면 그냥 이런 거를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조건 반사를 가장 예민하게 당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어느 세포? T세포예요. 그만큼 T세포는 우리 혈관을 돌아댕기는 뇌 쪼가리 같은 그만큼 이 심리 상태, 우리의 뇌와 T세포는 밀접해도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한다고, 그거를 환자들이 철저히
철저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유방암에 걸려도, 그래서 유방암을 제거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기다 또는 1기다 그래서 유방을 떼내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보면 암세포를 현미경을 보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같은 종류의 유방암 세포라도 여러분 그건 일기인데 여러분 어떤 유방암 환자는 한 3개월 만에 죽어버려 암이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자라는 속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잘 안 자라. 그래서 한 2년 후에 보니까, 아, 재발한 것 같아. 그래서 또 항암 받았어. 그리고 또 한 1년 잘 나가다가 또 뭐예요? 또 조금 재발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거 암 1기다. 수술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금방 재발해. 그래가지고 퍼져가지고 손도 못 대고 왜 그럴까요? 같은 암인데 같은 암인데 암이 활동하는 양상은 달라. 암이 같지만은 그 암 환자는 달라. 그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 자, 아무리 일란성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유전자라도, 유전자는 꼭 같아도 뭐가 달라?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멘탈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는 걸 뭐라 그래요? 멘붕. 멘붕. 내가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려놓고는 뭐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안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암에 안 걸렸을 때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원망하고 막 맨날 통곡하고 맨날 원망하고 막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서 맨날 멘붕이야. 그러면 금방 유전자는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중에 아무리 뭐 제일 악한 뭐 암 뭐 6종 암이다. 이 암에 걸리면 대충 뭐 6개월 안에는 간다. 이렇게 돼도 6개월 안에 안 죽고 3년, 4년 계속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암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강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멘탈이 강해. 침착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암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렇죠.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관계, 이렇게 생기, 이런 걸 이제 배우면 멘탈이 더 강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암은 어떻게 돼? 동면 상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가 T세포가 더 강해지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이게 정말로 얼마나 이 T세포는 이
우리의 그 뇌 생각과 그 영향을 얼마나 예민하게 받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병이 자가 면역병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말은 나의 자가는 나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면역, 나의 면역이 병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T세포가 나한테 병을 일으켜. 그러면 나의 T세포는 본래는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드실 때는 뭐 하라고 만든 거예요?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본래의 목적이 나를,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돼. T세포가 변질됐다는 것은 결국 뭐가 변질됐다? 유전자가 T세포, 그 T세포 안에 있는, 내 T세포 안에 있는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암세포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걸 죽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은 별로 안 하면서 뭐예요? 나를 공격해, 세상에 이놈의 T세포가. 그러니까 미친 T세포지, 그렇죠? 그 T세포가, T세포 유전자가 변해.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데 제일 잘 변하는 유전자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T세포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뇌 상태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뭐요? 죽이는 병이, 네. 그게 이제 자가 면역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가 면역병 중에 파킨슨 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야 여러분, 오늘 제가 유전자가 좀 켜졌어.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왔죠. 왜 늦게 왔게? 유전자 켜진다고 좀 늦게 왔어. 딱 보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축구팀이, 예, 네. 그 막강한 우승 후보, 나이지리아 팀을 꺾고 지금 4강에 올라갔다고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것도 0-0 동점에서 연장전 들어가서, 예. 네. 멋있게 한 골 넣어가지고, 예, 지금 4강 올라가서 4강.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죽으려고 그래. 예. 4강에서 누구하고 붙게 돼 있나요? 예? 이태리? 야. 자, 이태리한테 이기면 더, 일전 더 켜지겠죠. 예? 이야! 이겼구나! 그게 바로 유전자가 켜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데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있어야 돼. 뭐, 이기거나 지거나 내가 할 거나. 네. 그러면 안 돼. 꽃이 폈으면 뭐요? 하, 이쁘다. 진선미에 대해서 총 집중해야 돼. 그래서 좀 주책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내가 반응을 확실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암 치료 받으러 댕겼는데 죽겠어.
그 병원에 그 항암 치료 받는 그 방에만 딱 들어가면 뭐예요? 그 순간에 유전자 다 꺼져, 그렇죠? 그러면 항암 치료 받으러 가서 면역력이 강해지겠소, 약해지겠소? 그럼요. 이 멘탈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서 신경을 안 쓴다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문제예요. 어. 암세포 죽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암세포 죽이는 동안에 뭐예요? 내 멘붕 오고, 면역력 망하고, 그렇죠. 또 항암제가 들어가면 뭐예요? 항암제 때문에 내 T세포 또 망가지고. 뭐가 그렇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저는 의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쪽은 아니다. 어.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 제가 항암 치료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여기 저기 가게 하나 저 구석에 만들어 가지고 이게 면역력을 올리니 강화시키는 식품이다 이래 싸고 팔아 먹으면 돈은 되죠. 그러나 그런 거 팔면서 생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기 얘기하면 그게 안 팔리니까. 그래서 생기 얘기하면 그런 거 못 팔아먹는다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 네. 뭐냐면,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그런 거를 더 좋아해, 생기보다. 저는 여기 올라오면 맨날 생기에 이야기하다 다 끝나. 그렇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이 생기만이 중요하구나를 딱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온갖 온갖 모션을 취해가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박수 제일 세게 친 사람이 제일 빨리 났습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자. T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야! 사강으로 가서 날자리가 꺾었다. 이거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그렇죠. 놀라움도 있고, 와! 하는, 이렇게 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건 엔돌핀보다 더 좋은 물질이야. 그 물질을 뇌에서 생산하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 생산되면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 그렇죠? 우리 옛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막 온 시민들의 막 시청 앞 광장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새벽에 보고, 막 호텔 방 안에서 펄쩍펄쩍 뛰었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오더라고. 옆방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사강에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이해한다. 그래서 갔어, 경찰이. 아, 얼마나 좋던지, 막.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보세요. 도파민 유전자 확 켜지면 그렇게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2002년도고, 벌써 20년도 넘었어.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사강에 진출했을 때 그 도파민 나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강화된 거야. 예. 그런데 지금 20년이 벌써 넘었는데 그때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해도 도파민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온다고요. 면역력 강해진다.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암과의 투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 마음의 부분은 그럼 뭐 또 친구가 카톡이와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대. 그래서 뭐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구하면 돼? 그럼 뉴스타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허사요. 생기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자체도 뭐예요? 행복해져. 새로운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이 도파민은 그러니까 파킨슨씨 병은 도파민이 안 나오는 병이야. 왜 안 나오냐면 이놈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에 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도파민 생산이 부족해지지. 그래서 병원에 가면 도파라는 약을 줘. 근데 이 도파민은 굉장히 예민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되게 기뻐지려면 도파민이 많이 생산돼야 된다. 이것도 아니야. 딱 적당히 모든 것은 우리 몸에는 이 적당히가 참 중요해요. 어쩌냐고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강의를 듣는데 그 볼륨도 어떻게 적당히 조절해야지. 예. 그거를 막 무조건 크게 하던데 그럼 잠 안 와. 그런 거지.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 내 몸에 딱 맞게. 지금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하는 일은 또 이렇게 펄쩍펄쩍 뛰게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도 하냐면 막 나중에 펄쩍펄쩍 뛰다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춤추잖아. 아이고 좋다. 이제 이게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생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니까 도파민이 생산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 걷는 건 어떻게 걸어요?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걸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르잖아. 그 도파민은 이렇게 춤추게 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발레리나 이 춤 댄싱 하는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근데 이제 파킨슨스 병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춤하고는 저리 가라야 뻣뻣해져. 뻣뻣해져. 그 다음에 뭐까지도 굳어져 버려.
얼굴 표정도 굳어져. 그래서 웃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울 보면 뭐예요? 이런 게 다, 이런 게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T세포가 지금 자기 뇌에 가서 도파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도파민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뇌세포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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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 권위주의. 그렇죠?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인간관계나 직장에서나, 그렇죠. 부부관계에서나, 이렇게 부드럽게 소통하지를 않고, 어떻게 소통해? 일방적 소통을 한다니까. 항상 뭐요? 그 좀 해봐! 빨리 해! 근데, 자꾸 기다려도, 일이 안 돼. 뭐 하는 거야! 그때 블라블라블라블라! 왜 그런 사람 알아요? 그런 사람 많죠. 지금 한국에 지금 70대, 80대는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요즘 이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도파민을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많게 사는 사람이요, 적게 사는 사람이요. 뭐 부드러울 필요 없어. 부드럽기보다는 이렇게 엄하게 하나 해야만 일이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오래 살다 보면 점점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면 그 참 제가 80이 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뉴스타트 프로그램 안 하면은 나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이야. 그리고, 친구들, 뭐, 동창들, 뭐, 카톡 왔다 하면, 열어보면, 뭐, 누구누구 죽었다. 그래, 분위기가. 여러분, 참, 이게, 그래서 이게 멘붕이 안 오도록,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누구누구 죽었다. 뭐, 장례식장은 어디고, 뭐. 맨,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지금 투병을 하시는 입장인데, 철저하게 이 멘탈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일 여기, 용감한 선수가 바로 여기 있어.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파킨슨 병에 잘 걸리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잘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뭐예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유가 뭐예요?
없고 부드러움이 별로 없고 그렇게 되시는 사신 분들이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상태와 T세포 상태가 직결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가 면역병은 종류가 워낙 많아요. 루게릭 병은 우리 근육을 움직이는 소위 운동신경을 공격해서 근육이 마비되게 만드는 병이야. 아시겠죠?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얼마나 관절염 환자 많아요. 저도 이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여기하고 여기 엉덩이, 고관절. 조금 스트레스 받았다면 벌써 아픈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구의 T세포가 이상구의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뭐를 일으켜? 염증을 일으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T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명백히 밝혀져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뉴스타트 기간 동안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잘 웃으려고 노력해야 돼. 예. 그래서 와 감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체 내 분위기 혁신이 필요해. 아시겠죠? 근데 근데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 나의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콩팥을 공격하면 소위 말해서 신부전증. 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가면역성 간염에 걸려. 바이러스도 없는데 내 T세포가 내 간을 공격한다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이러스니 병균이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없이 내 마음만으로도 염증이 생긴다니까. 네.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히 밝혀졌어.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떤 뜻을 내 마음에 품었기에 그 뜻에 반응한 T세포가 내 몸속에 있는 내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자가 면역병을 일으키려. 어떤 생각을 했기에?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 마음에 오래 담고 그거를 무슨 생각? 네? 무슨 생각이냐면 죽고 싶답니다. 아,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와사노 마 죽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가면역병을 제일 며느리에게 잘 일으키는 사람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자꾸 잔소리하고 그거하고 그러면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요즘도 그런 며느리 있어요. 내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시집 안 살래. 난 나갈래. 또 나가는 것도 고민이야. 그렇죠. 그러면 상속이 없잖아. 그렇죠. 뭐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것 이래도 못하고 뭐요? 저래도 못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직장
대기업, 뭐, 공무원, 시험쳐서 붙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 막, 이거는 막, 계속 직장 생활을 하자니, 죽겠고, 안 하자니, 뭐요? 입에 불출해야 되니까, 그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이 아주 편만하게, 특히 젊은 여성들이, 뭐요, 머리카락이 빠져. 탈모증. 원형 탈모증. 그게 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야, 정말 죽겠다. 그래서 T세포의 유전자가 이 사이코이뮤놀로지컬, 심리 면역학적 현상이 일어나서, T세포가, 이 머리털의 뿌리,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우리, 죽겠다. 이거 뭐, 직장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직장 나가면 그 꼰대, 상관이 말이야. 그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 라는 쪽으로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상세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와야 되나? 뭐, 지금껏, 여러분, 오늘까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변화됐기를 바랍니다. 아하, 내가 가능한 한 앞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많이 웃어야 되겠다. 저도 옛날에는 미국서 뭐 돈 좀 벌어가지고 뭐 벤츠를 두 대씩이나 막 사서 굴르고 막 별장이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폼 잡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 그럼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뭐, 스위트룸, 뭐, 그런 거 탁 가면 이제 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괜히 트집 잡아! 아니, 샨델리아, 이게 뭐, 가짜 아니야? 이 크리스탈이 뭐 이래 쌓고. 괜히 트집 잡아서 내 유전자만 꺾어. 왜? 나 돈 있어, 이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좀 좋게 봐주면 어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보가 나빠요. 그래서 이 심보, 이 나쁜 심보, 뭐, 주위에서 착하다고 할수록 심보가 안에서는 더 나빠.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 이제 발견을 해 가야 돼요. 아, 그래. 나의 그 인간적 본성이 정말로,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서 쟤보단 내가 나 이렇게 해서 이제 폼을 잡는데 그 자체가 나쁜 심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내 자신에 대한 재발견. 그렇죠? 이렇게 돼가면서, 그리고 인간성의 재발견. 그래서, 다시 내 생각을 정리를 하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 난 앞으로는 긍정적 될 거야. 뭐, 이랬어도 안 돼요, 사실은. 억지로는 안 돼. 왜? 뭐를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랬어.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 자가면에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시어머니는 꽃 같은 시어머니인데, 내 마음에 혼자서 변한다는 거는 이건 뭐요? 그 어렵잖아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 차원은 조금만 한 2, 3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뉴 스타트 하기를,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왜 하게 됐어요? 암 걸려서 하게 됐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뉴 스타트 하기 참 다행이다. 와, 동시에 암이 참 잘 걸렸네.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 새로운 지식을 이제 알게 되면 새로운 결론이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도 다 뉴스타트로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